제가 지난번 스쿼트 쉬마편 영상에서 복압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설명이 좀 미숙했던 부분도 있고, 배 앞부분에 복압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만 좀 중점적으로 다뤄서, 이번에는 좀더 쉽고 이 영상 한 편으로 복압을 완전 정복하실 수 있도록 제작해봤습니다. 또이 복압은 운동을 하면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을 시키면 건강에 좀더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따라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다만, 복압은 강한 코어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현대인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증의 부위는 허리입니다. 이런 허리 질환은 복압과 같은 호흡법 개선으로 예방 및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 고중량 컨트롤 시 복압을 통한 척추 요추의 안정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읍이라고 표현했던 건 보디빌더들이 복근을 보여줄 때 힘주는 방법을 뜻합니다. 이런 식으로 복근을 수축시켜서 힘주는 방법은 복압을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압은 배를 부풀려서 줘야 해요. 배통에 공기를 통한 압력이 복압, 복강내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배 앞부분뿐만 아닌 양, 옆, 뒤까지도 복압을 채워 넣어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바라는 척추 요추의 안정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들숨날숨을 깊게 하면서 배통에 공기를 골고루 넣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이런 과정을 거쳐 복압을 잡으면 좀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압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평한 바닥에 누워주세요. 다리를 들어 직각으로 만들어주면 준비 끝. 힘을 완전히 뺀 상태로 누워있으면 이렇게 갈비뼈가 들려있고 허리가 약간 떠있는데요. 허리를 바닥으로 밀어 눌러주세요. 그러면 허리가 바닥에 밀착된 느낌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배를 앞뒤 양옆으로 부풀린다고 생각하고 들숨을 마십니다. 배를 부풀린 상태에서 들숨날숨을 조금씩 쉬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은 서서 복압을 잡는 방법입니다. 벨트를 착용합니다. 누워서 배를 부풀린 것과 마찬가지로 앞뒤 양옆을 동시에 부풀려주세요. 복부 전면은 복압을 잡는 느낌이 확실하지만 측후면은 전면에 비해 부푸는 느낌이 덜하고 복압 넣는 것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첫 시도라면 더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에 집중해서 호흡을 들이마셔 보세요. 스쿼트 셋업 시에는 렉대에서 복압을 먼저 잡아준 후 뽑아줘야 합니다. 걸어 나올 때 복압이 풀리지 않게 유지해주고 작은 호흡으로 복압을 최대한 유지하며 스쿼트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복압을 잡는 방법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복압을 잡는 게 좋은 거면 강하게 잡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최대한 빵빵하게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돌아가. 복압은 너무 약하거나 없어서도 안 되지만 너무 강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강하게 잡으면 몸이 경직되어 움직임과 같은 모빌리티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적당함은 어느 정도냐? 복압을 잡았는데 숨이 차서 죽겠다 싶은 정도는 컨트롤이 미숙하거나 과한 복압을 잡은 거예요. 몸에 기구를 얹어놨을 때 몸이 단단하게 지탱하는 느낌이 들고 짧은 호흡 및 말하기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저는 복압을 조금만 잡아도 숨이 차고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압 훈련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헤비 서포트 온 체스트라는 훈련법인데요. 고중량을 버텨내며 복압 훈련을 하는 훈련법입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렉대를 키에 맞게 조절해준 후 복압을 세팅하고 기구를 얹은 상태로 정지해주면 끝입니다. 두 번째는 응용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설명한 복압 잡는 방법을 응용하여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벨트를 착용하고 복압을 넣어 호흡하면 됩니다. 복압을 유지하는 시간을 점차 늘리시면 됩니다.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복압이 골고루 잘 차는지 확인해주세요. 도구는 복압이 잘 안 차는 부위에 마사지볼, 수건 등을 끼워놓고 해보면 잘 눌리는지 덜 눌리는지 느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여 집중적으로 연습해보시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아, 못하겠다.